서전서문 글로 전하는 차례의 구월 경원기미 동선생 문공 기쁜 경사로 으뜸의 몸이 아닌 교로 먼저 낳는 구월로 숨김없이 드러낸다. 영침 작서 집전 하여 잠겨 짓는 차례는 모이게 전합니다. 명년 선생 몰, 밝은 해 먼저 낳는 끝의 50년 시극성 편총약 간만원 또 10년 비로소 이겨 이르는 꿈입니다. 다 이와 같은 구하는 만 말씀이다. 10년의 아리랑 고개는 시작되었다. 5호 서기 이연제 슬프게 부르는 글 어찌 쉬운 말씀으로 비롯하랴. 이제 사망 치천하, 지대경대 법계 제차서, 이 임금, 38선의 임금, 다스림은 하늘이 아래로 가는 큰 글, 큰 법으로 모두 다 실는 이 글이다. 너 얇게 보면 엷게 압니다. 그 발걸음, 이로써의 글로 일어나는 모임이 깊음이다. 또, 나 따르는 수가 십승의 사람을 실어가는 것이다. 이하 너 바람의 외로움을 배워 밝게 따르는 수로 십승의 사람으로 실어 감에 앞이다. 또 이미 어려움의 나의 화살, 즉 영생이다. 그러한 이 임금, 38선의 임금, 가는 다스림은 근본을 따르는 길이다. 이 임금, 38선의 임금 가는 길이 근본을 따르는 마음이다. 인류는 로봇으로, 로봇 컴퓨터로 인간의 노동을 100%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어지니 모든 필요한 물품은 공짜로 쓰게 됩니다. 이것이 널리 사람 사이를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이고, 과학으로 되게 하는 세상이기에 이와 세계입니다. 무사히 넘으려면 분란이 일어나기 전에 38선 자도의 아리랑 동사를 반드시 설립해야 합니다. 현재 한반도는 위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으려는 무지한 자들의 분란을 꾀하기 때문입니다. 열일을 뒤로 하고 삼팔목의 비밀 아리랑 동산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는 영생의 낙원을 볼 것입니다. 얻는 그 마음의 법칙의 길은 베풀므의 다스림이다. 서로 자신의 뛰어난 소질을 베풀어주는 사회이다. 굳은 오름을 얻는 이 말씀은 나의 화살, 우주의 무한성, 물질의 순환성의 진리이다. 우주는 끝이 없이 무한합니다.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는데, 우주는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생겨난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 무한입니다. 사람, 모르는 사람이 정한 하나의 잡음 중에 요순하옵시 서로 죽어가는 마음의 법이다. 세오는 중에 세오는 극진함의 헤아림으로 끓는다. 두루 호반의 병사로 서로 전해가는 마음의 법이다. 이 진인이 오셔서 모든 종교에서 오셔서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를 이제 서로 전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일컫는 큼은 일컫는 어짐, 일컫는 공경, 일컫는 정성의 말씀으로 비록 다른 이 과학적 법칙이 으뜸이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까지는 과학적 법칙이 아닌 믿음의 법칙, 신의 법칙으로다가 신비함의 법칙으로다가 신비하게 모든 일을 생각했지만은 이제 모든 사물을 과학적 법칙으로 과학적 이치로 보아야 합니다. 없는 휴전선의 곧 이로써의 밝은 이 마음 가는 묘합니다. 휴전선에 지금은 군사들이 잔뜩 있죠. 하지만 그곳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이 되고 이슈가 되고 그곳에서 하는 역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르러 따르는 말씀, 하늘의 법칙, 엄한 그 마음 가는 곳은 스스로 나옵니다. 이 역사는, 아리랑 동산 역사는 스스로 따라 이뤄야 합니다. 누구에게 의논도 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의식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따라 이뤄야 합니다. 말씀의 백성의 법칙, 삼가함의 그 마음으로 가는 곳, 말미암아 베풉니다. 아리랑 동산은 베풀매 동산입니다. 서로 자기가 뛰어난 것을 소질을 베풀고 재물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어 서로 돕는 베풀매의 복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두는 즐거움을 가르쳐 댄다. 마음으로 가 일어나 잇따른다. 이제 아리랑 동산은 즐거움의 동산입니다. 즐거움을 가르쳐 즐겁게 노는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법전분장의 구로는 만물이 마음으로 가 나타나 잇따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의 즐겁고 좋은 곳을 보고 이제 만물이 마음을 통해 따라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은 사람들의 마음이 낙원, 행복의 낙원으로 설립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지런함, 나라의 다스림을 능히 하늘 아래 평화로이 마음으로 가게 밀어 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편안하고 이제 나라가 이제 평화로운 하늘 아래 평화의 세계로 펼쳐지는 그렇게 펼쳐지게 평화의 나라로 펼쳐지게 하는 역사가 아리랑 동산입니다. 마음으로 가는 덕은 그 성함이 나의 화살, 우주의 무한성이다. 그렇습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을 깨달으면 이제 모든 종교가 통합되고 서로 다툼이 없고 시기하고 질투함이 없는 평화의 낙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주는 무한하고 사람은 육신으로 살아서 영생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다툼이 없어집니다. 이 임금, 38선의 임금은 있는 이 마음으로 사람을 잇는다. 여름에 회딱 장수 받는 망함의 이 마음 사람을 잇는다. 이
예, 수탉이 초저녁에 울면 가정이 망한다고 하죠. 이것은 예, 이때의 이 예, 닭울음 소리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알려주면 그것을 초저녁에 와서 보겠죠.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은 닭울음 소리가 초저녁에 울려 퍼지겠죠. 그래서 예, 이렇게 닭울음 소리가 초저녁에 날때 말세. 이제 세상의 말세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틀, 생각, 의식, 예, 이런 모든 윤리 도덕의 관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새롭게 이제 의식 개편이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닭이 있죠. 여기도 닭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의 수리받기 위해 닭이 있습니다. 이 말세를 날리고 이제 봉황이 새롭게 이 세상의 굴레를 맡아서 수리받기를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예, 하늘의 낙원을 땅에 베껴 짓는 예, 낙원 세상을 예,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제 폭력의 사자, 개 임금을 데리고 수레바퀴에서 내려가고, 이제 용이 올라, 의식의 용이 올라, 세상의 수레바퀴를 예, 의식의 낙원으로 예, 돌려갈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낙원을 만드는 인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큰 갑옷 이루는 임금, 곤하게 이 있는 이 마음 사람을 잇는다. 잇는 법칙을 다스리려 잇는 법칙을 다스리려는 망함의 법칙이 어지럽다. 다스리는 이제 기존의 법칙들이 다 망하는 이 시대, 굉장히 시끄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다스리는 어지러움으로 간다. 나눔의 굳은 이그 마음 간다. 이제 예, 한팔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이 나눔이 예,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나눔입니다. 이를 밝게 보셔야 합니다. 잊지 않음에 있는 쫓아따름이 사람 울음의 귀라. 현재는 아리랑 동산이 없고 그곳에는 살벌하게 군사들만 잔뜩 있죠. 하지만 그곳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해야 합니다. 이 아리랑 동산이 38에서 들어서야 하는 것을 옳게 보고 이의 역사에 따라 이르려야 합니다. 가장 뒤에 온 세상 사람의 임금, 있는 뜻은 따름이다. 이렇게 이제 알파요 오메가로 오신 분을 쫓아 따라서 이 역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 임금이 38선의 임금으로 가는 다스림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38선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면 이제 세계적 이슈가 되고 예, 38에서 하는 역사가 인류를 낙원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아니 오름이냐, 아니 구암이냐, 그 길이 한발선에 펼치는 역사가 오름의 역사고 이제 인류 구암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진리의 길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모두 다 밝혀드릴 것입니다. 있는 뜻 따라 이 임금 38선의 임금 가는 길이 아니 옳고 아니 구하는 그 마음이냐. 이 38선에서 하는 역사가 이제 인류의 근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확연히 이제 조명해 주는 인류를 밝게 깨어나게 인도하는 역사입니다.
구하는 마음에 가는 중요한 집이 바른 글 나의 오름을 이로써 비롯합니다.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해서 이제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 이곳으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의 행정력이 이 공동경비구역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독일의 침잠기는 의의. 잠김은 스스로 받음이다. 읽음은 이로써 오는 잠김이다. 잠김은 그런 울음이다. 이제 도통의 길은 이 글을 받아 읽고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밝음의 글을 읽고 밝게 아리랑 동산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제 오름으로 서는 것입니다. 참여함의 생각의 중요한 말씀, 화하는 합함이 통과하는 통합이다. 이제 화함으로다가 서로 화하는 마음으로 통해야지 인류의 분란이 없고 평화의 낙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 시기 질투 이질시하지 말고 화함으로 화합해야 합니다. 이에 감히 꺾는 속 마음이냐? 작은 말씀에 깊은 뜻이 있다. 두텁게 지은 옛을 들입니다. 이 역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역사는 모든 종교에서 오슈런번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이기에 이 역사를 하찮게 보지 말고 이 역사의 작은 말씀일지라도 귀담아 듣고 이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법전은 하우시꾀보다도 먼저 선생이 낳은 돕는 맛봄의 바른 정엄이다. 이 역사는 인류 창조 이래 최고의 역사이며 인류 창조 이래 이제 끝에서 펼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리랑 국주의 은혜, 오히려 새로운 노래 소리 소중하게 비롯한다. 이 아리랑 동산의 뜻을 경기 아리랑 노래에 붙여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리랑 노래에 담긴 노래를 깊이 의미하시기 바랍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 깨달을리 발글랑 내가 깨달아 밝아졌어요 내가 빛으로 깨달았어요. 인류가 깨달아 밝아지는 아리랑 동산 시대로 넘어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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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자신의 의식의 빛을 버리고 가시는 님은 아리랑 동산 시대엔 의식의 발병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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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천 하늘엔 별들도 많고요. 우리네 가슴엔 꿈도 많다. 청천 하늘에 수많은 빛나기를 바라다 보는 인류의 과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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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뒷넓은 우주를 바라다 보며 꿈꾸는 인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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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저기 저 산이 백두산이구려 동지 섣달이 꽃만 핀다 저기 저 산이 엄동 설안에 백두산이라도 인류의 의식에 사랑의 꽃을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있어 있어 있다 있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경기 아리랑의 곡주에 아리랑의 뜻을 붙여서 불러드렸습니다. 몸을 전하는 근본의 선생의 곳이 목숨의 연고이다. 무릇 끌어쓰는 스승의 말씀 아니냐. 다시 아는 다름이. 숨쉼으로 대신하는 글, 나눔으로 하는 육각의 책, 지적 설계. 우주의 메시지, 지적 설계. 이것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글은 이때의 다른 다스림, 이로써의 길로 한 가지이다. 성스러운 사람 가는 마음을 보고 따르는 글, 오히려 되게 장인 가는 묘함이다. 나타나 따르는 만물이라. 라엘이 이 우주인의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인의 메시지를, 이 우주인의 메시지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일깨워 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38선에 정한 기품이 아니냐, 능한 알미, 알므로 있는다. 이 38선에, 이건 난이 빌자는 이것을 뉘워서 이렇게 북반 대치군사, 남방 대치군사, 아니 빗자는 바로 비산 비안 바로 휴전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전선에서 펼쳐지는 아리랑 동산 역사를 비산 비아로다가 그렇게 명칭 나타낸 것입니다. 감추는 것이죠. 비산 비아 인부지간, 여기 바로 휴전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전하니 이어따르라 유순하옵시 끓는 구로의 호반 두루 공평하게 가는 마음이다. 비록
아닌 것을 반드시 능하게 짓는 그 정묘합니다. 현재는 그 휴전선이 살벌하게 군사들만 잔뜩 있지만 그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북의 분란을 막고 나아가 인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 토대 전당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르라, 이웃은 하옵시다. 끓는 구를의 호반을 두루 공평하게 간 글로 이냐는 다른 가르침의 교훈이다. 또 옳게 얻는 그 가리키는 뜻은 가는 큰 간략함, 나의 화살, 우주의 무한성이다. 그렇습니다. 이 옳게 가르치는 이 우주의 무한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주는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는 시작이 없습니다. 그냥 무한으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이 무한한 우주, 시작도 끝도 없는 우주의 이 무한성을 설파하는 것, 이것이 근본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경감 남사교에서 일컫는 궁극의룰이며,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으로 정한 몸, 뱀은 38선의 달로 이미 바라는 호반의 오랑캐 법으로 잠기는 글이다. 이 경합남사고 예언서에서 소두무족이 나오는데 소두무족은 바로 이 뱀의 그림입니다. 머리는 작고 다리는 없는 이 뱀의 그림이 바로 소두무족인데 이 소두무족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두무족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로다가 이제 하늘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두무족을 해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예수님 재림을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해코지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세 보리가 세 개가 있는데 이 보리는 불교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안옥따라 삼막삼보리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보리는 삼보리는 바로 불교도를 뜻하죠. 불교도를 끌고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목걸이, 겹쳐진 달목걸이를 하고 오시는데, 달목걸이는 바로 이것이죠. 이분은 하늘에서, 태양신이 땅에 내려오는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리랑 동산이 노래, 아리랑의 방주, 노아의 방주입니다. 제2의 노아의 방주, 인류에서 이제 제두 번째 노아의 방주를 펼치니 이 배에 꼭 타시기 바랍니다. 이 배에 타는 방법은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역사에 쫓아따라 이르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